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정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요, 바로 어제 열렸죠. 2015 부산 스포츠 레저 아웃도어 위크인데요. 그 따끈따끈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규모로는 영남권 최대 규모의 스포츠 레저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영남권 최대 규모의 스포츠 레저 박람회, 부산 스포츠 레저 아웃도어 위크가 백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도전과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시간. 아니 이곳은 오락실인가요? 제 눈앞에 보인 이것 빵빵. 저의 운동 신경을 테스트해볼 또 다른 부스로 왔는데요. 이거 재밌겠는데요? 그럼요. 네. 샌드백에 전자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제공되는 앱을 다운받아 실행시키면 샌드백과 연결이 돼서 게임 방식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연속도 있겠다. 저희 작가와 대결을 뭐예요? 피할 수 없겠죠? 아니, 작가가 우와. 출연하나요? 네. 모니터에서 상대 점수가 보이니까요. 꼭 이기고 싶은 거 있죠? 네. 원투, 원투! 제가 샌드백을 더 힘차게 때리면 상대방의 점수를 깎는 게임인데요. 아, 저 어설픈 펀치는 뭐죠? 손이 안 되니 발을 쏘는 우리 작가. 그래서 네. 저도 발로 한번 차봤고요. 이야.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뭐예요?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다. 스트레스도 확 풀 수 있고 운동 효과가 제가 지금 2번 보냈잖아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데 지금 100m 달리기를 한 것만큼 숨이 굉장히 차거든요.